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에서 26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열대야 연속일수 역대 공동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118년 만에 가장 긴 열대야 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올해 최다를 기록하는 등 국내에서는 코로나 재유행세가 거셉니다. 아프리카에서 번지는 변종 엠폭스는 감염 사례가 스웨덴에서도 보고되면서 유럽 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짜 분유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분유 위에 떨어진 물방울 형태를 비교해 가짜 분유를 찾아내는 것으로 정확도는 최대 96%에 달합니다. 국내 유일 과학 전문 방송인 YTN 사이언스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년 10만 명 정도 꾸준히 구독자가 늘고 있는데 최근에는 구독자의 연령대와 취향을 분석한 맞춤 콘텐츠를 편성해 구독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처서를 코앞에 둔 광복절에도 서울 한밤중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26일 연속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하루만 더 이어지면 118년 만에 최장 열대야 기록을 갈아치운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밤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도심 속 물가를 찾아 더위를 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물놀이터를 찾은 아이들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곳곳을 누빕니다. 물속에 있을 때만큼은 잠시나마 더위가 가시는 듯합니다. 더워가지고 저희 물에 있으면 진짜 시원해요. 그래서 기분이 진짜 좋아요. 아까 전에 저기서 밥도 먹고 발도 담그고 하면서 놀았는데. 오랜만에 얼굴을 맞댄 고향 친구들도 강가에 모여 앉았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낮 가득 올랐던 열도 조금씩 식어갑니다. 저희 중학교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저희 집 와가지고 다 같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 바빠서 많이 못 보다가 오랜만에 같이 보니까 이렇게 좋은 데서 같이 시간 보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름밤 늘 붐비는 청계천도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낮에 내린 소나기로 더위가 한풀 꺾였다지만 기온은 여전히 30도에 달할 정도로 덥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습도 높은 한증막 더위는 낯설기만 합니다. 그래도 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 보니 그간 쌓인 여독까지 스르르 풀리는 기분입니다. It's really hot these days around here. And with the humidity, it is hard to go walking. We are enjoying it. I didn't know we could put a feet in the water. 광복절에 이어 오늘까지 서울의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27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게 됩니다. 더위가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는 만큼 역대 최다였던 2018년을 뛰어넘어 118년 만에 새로운 기록이 쓰일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에만 최대 전력 수요 기록이 3번이나 경신된 가운데 오늘은 전력 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최대 전력 수요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92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시간대 공급 예비력은 9기가와트, 예비율은 9.9%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에는 전력 수요가 94.6기가와트까지 늘면서 전력 수급 역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올해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코로나 재유행세가 거셉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치료제 확보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주차에 148명이던 입원 환자는 점점 늘어 이달 2주차에는 1,300명을 넘겼습니다. 한 달 사이 9배가 넘게 늘어난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보건당국은 유행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질병청은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종사자와 방문자 모두 마스크를 쓰도록 강력 권고했습니다. 실내 다중시설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고 가급적 밀폐된 실내 행사장은 피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확보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최근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치료제 사용량도 늘고 있는데 공급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8월 1주차를 기준으로 전국 약국과 의료기관에 공급된 치료제는 3만 3천 명분으로 신청량 19만 8천 명분의 16.7%에 불과합니다. 질병청은 예비비를 확보해 이달 안으로 치료제 긴급 구매에 나서고 다음 주부터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을 오는 10월에 접종할 수 있도록 허가와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변종 엠폭스 감염 사례가 북유럽인 스웨덴에서도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엠폭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유럽 내 확산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콩고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주로 확산해온 변종 엠폭스. 이번에는 북유럽인 스웨덴에서 감염 사례가 나와 비상이 걸렸습니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5일 오후 스톡홀름에서 치료받던 사람이 변종 엠폭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밖에서 감염이 확인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던 엠폭스는 수포성 발진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급성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변종 엠폭스는 지난 2022년 유행한 엠폭스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에서 조만간 더 많은 감염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해 5월 엠폭스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해제했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다시 선언했습니다. It's clear that a coordinated international response is essential to stop these outbreaks and save lives.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is the highest level of alarm under international health law. WHO는 우선 긴급 기금에서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억여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엠폭스 대응에 초기에만 1,5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했던 난카이 대지진 임시정보를 어제 오후 5시에 해제했습니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대지진 관련 이상현상이 관측되지 않았다면서 난카이 지진 임시정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임시정보 종료를 선언하면서 거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며 평상시에도 대비를 계속해서 실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이달 8일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 니치난시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하자 난카이 대지진 발생 확률이 높아졌다고 판단해 임시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규모 8에서 9 정도의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70에서 80%로 보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난기류 사고는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잦아지고 있지만 설마 하는 생각에 무방비로 있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부와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고 난기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무엇보다 좌석 벨트 착용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국내외 항공기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난기류 사고. 공중에서 요동치는 난기류의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해 심각한 부상은 물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국적 항공사의 난기류 사고는 전체 사고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 난기류 발생 건수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기류 사고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늘어 전체 항공사고 가운데 난기류 사고의 비율은 최근 10년 사이엔 53%였지만 최근 3년에는 61%로 비중이 커졌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실제 비행 중인 다른 항공기로부터 실시간 난기류 정보를 공유하는 민간 기상정보 유료 서비스를 모든 항공사가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민간에서 난기류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는 기상정보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운수권 배분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 국토부가 제공하는 위험 기상 정보 공유 체계에 11개 국적사가 모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난기류 발생이 빈번한 공항 접근 전 기내 서비스 중단 규정도 표준화해 중장거리 노선은 착륙 40분 전, 단거리는 15분 전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사고 방지책은 좌석 벨트 착용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적사 난기류 사고 중상자 8명은 모두 좌석 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안전벨트처럼 착용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좌석 벨트 사인이 꺼졌을 때 이럴 때는 안 매도 된다 이렇게 혹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거와 무관하게 좌석에 계실 때는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강조가 돼야 되고 이 밖에 난기류 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뜨거운 종류의 기내식 메뉴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 극대기였던 지난 12일 밤, 밤하늘 올려다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밤하늘 사진을 찍어보면 인공위성과 비행기 궤적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성과 어떻게 다른지 장하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보현산 천문대가 페르세우스 유성우 극대기였던 지난 12일 밤부터 13일 새벽 사이에 찍은 사진을 빠르게 돌린 모습입니다. 별똥별 몇 개나 찾으셨나요? 지금 유성이라고 생각한 궤적은 대부분 인공위성이나 비행기입니다. 불빛을 깜빡이며 이동하는 비행기는 보통 점이 일렬로 찍힌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로 대고 그린 듯한 실선은 인공위성입니다. 색깔이 없는 것도 특징입니다. 특히 해가 뜨기 전인 이른 새벽에 햇빛을 받은 저궤도 위성이 반짝이는데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연속 촬영을 하면 여러 장에 걸쳐서 찍힙니다. 반면 유성은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연속 촬영을 해도 사진 한 장에만 자취가 남습니다. 궤적에 빨강, 초록 등의 색이 있고 두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감도를 높여 찍은 영상을 보면 둥근 머리와 가는 꼬리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혜성이 남긴 먼지 부스러기가 지구 대기와 충돌하며 불에 탔다가 꺼지는 현상이 별똥별이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도 학생들이 유성이 한 다섯 개가 동시에 막 떨어졌다 이러더라고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저거는 스페이스X의 그 스타링크 인공위성이다 이런 건 이제 딱 알 건데. 도시의 불빛, 화려한 영상에 익숙한 현대인의 눈에는 별똥별이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빛처럼 쏟아지는 유성우를 기대했다면 다소 실망할 수도 있지만 번쩍하고 1초 만에 사라지는 별똥별의 감동은 카메라보다 감도가 높은 맨눈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를 공략한 짧은 동영상은 물론 구독자들의 취향을 분석해 맞춤형 실시간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등 고품질의 과학 콘텐츠 제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큰 폭음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자 군인들이 곧바로 대응태세에 돌입합니다. 2010년 북한군 공격에 우리 군이 어떻게 13분 만에 대응했는지를 다룬 1분 미만의 영상입니다. 기존 50분짜리 영상을 짧게 줄여 유튜브에 게시했더니 본편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고품질의 과학 콘텐츠를 시의성과 주제에 맞게 전달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특히 구독자의 연령층과 취향을 분석해 국방, 역사, 우주 등 과학 콘텐츠를 맞춤 편성한 전략이 구독자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희 채널의 주시청층은 40대에서 60대 남성인데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취향을 분석해서 콘텐츠를 선정을 했고 일반 동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쇼츠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한 것이 구독자 유입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6년 전 10만 구독자 달성 이후
매년 10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꾸준히 늘어난 겁니다. YTN 사이언스 유튜브 콘텐츠는 코로나19 이후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일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가짜 정보가 많은 유튜브 환경에서 정확한 과학 콘텐츠를 전달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또 유튜브 선공개를 통한 신규 콘텐츠의 빠른 제공으로 기존 구독자의 적극적인 반응과 신규 구독자의 꾸준한 유입을 이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 정보 전달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하는 유튜브가 흥미 위주로 요즘 이제 많이 채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YTN 사이언스는 공신력과 시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 정보를 독자와 시청자들한테 전달함으로써 더더욱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과학 뉴스를 발빠르게 전달하는 사이언스 투데이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 9만 5천 명을 넘어서 실버 버튼 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지난 2004년과 2008년 중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가짜 분유 파문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어디선가 계속 만들어지는 가짜 분유, 영유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가짜 분유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해 화제입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분유를 고르는 엄마의 손길이 신중합니다. 아기가 먹는 것인 만큼 성분과 원산지 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2004년 저질 분유를 먹은 영유아 수십 명이 사망했고 2008년에는 화학물질인 멜라민이 들어간 분유로 수만 명이 피해를 입은 후 가짜 분유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말가루 특성상 진짜 분유인지 아닌지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스마트폰만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식품에 대한 그런 악영향들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만을 활용하여 분말식품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연구진은 분말의 물리적 성질과 액체류의 상호작용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분말가루 위에 스포이드를 이용해 물방울을 떨어뜨립니다. 물방울의 형태와 가루에 흡수되는 정도는 가루의 미세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데 분유 위에 떨어진 물방울의 형태를 비교하면 가짜 분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물방울이 변하는 형태는 눈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와 3차원적인 움직임을 잡아내는 체커보드를 동시에 활용하는 겁니다. 연구진이 임의로 제작한 가짜 분유입니다. 3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자 빨간 글씨로 가짜 분유라는 화면이 뜹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검사 도구에서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뿐만 아니라 또 정부라든지 혹은 유통에서도 이런 저희 기술을 활용한다면 또 손쉽게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진은 분유 이외의 가루 형태의 식품이나 의약품에도 개발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간편하게 위조 제품을 구별해낼 수 있어서 안전한 유통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판매 1위인 테슬라 코리아가 배터리 정보 공개 대신 이상 증세에 신속 대응하겠다는 방침만 밝혔습니다.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면서 업체 대부분이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테슬라 코리아는 어제 오전 테슬라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량을 설계합니다라는 고객 공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에서 테슬라는 배터리 관련 시스템으로 이상 증상이 감지되면 고객에게 알리고 긴급 출동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번 달 초 인천에서 일어난 지하주차장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무상 점검과 함께 배터리 화재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안전에 방점을 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배터리에서 시작한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대형 화재로 번지는 모습이 공개된 뒤 전기차에 대한 시선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일시적 수요 침체기에 악재까지 겹치면서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마다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 데 이어
기존 전기차를 무상으로 점검하는 서비스도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충전 중에 일어나는 화재를 원천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으로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충전을 강제로 끝내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도 배터리 이상 여부를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는 다음 주부터 국내 출고된 43만 대 전기 승용차 전차종으로 늘립니다. 더 나아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관계 기관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PMS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고 또 잠자는 전기차에도 모두 다 배터리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은 불이 초기에 발생을 했을 때 뭐 빨리 신고를 한다든지 또는 응급 조치를 한다든지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올해 말까지 기술도 더 끌어올려 미세한 전압 변화나 합선도 감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형 화재를 계기로 국내 전기차 시장의 화두가 가격에서 안전으로 옮겨가면서 배터리 기술의 강점을 부각하는 전략이 당분간 크게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인공지능을 이긴 최초이자 최후의 인간 이세돌 9단. 2016년 알파고와의 세계의 대국 이후 세계는 AI의 발전에 주목했지만 가장 크게 바뀐 건 인간 최고수 이세돌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바둑계까지 떠난 그는 YTN을 만나 그간 전해지지 않았던 인간 이세돌의 고뇌, 인류를 위한 조언까지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8년 전 인공지능 AI 알파고와 바둑 대결을 벌여 인류 가운데 유일한 1승을 거둔 이세돌 9단. 첫 제의를 받을 때만 해도 가벼운 행사로 여기며 승리를 자부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저는 별 고민도 안 하고 사실 승낙을 했어요. 그래 이벤트 뭐 하면 뭐 좋지 하고 그냥 가볍게 아주 가볍게 승낙을 했고. 하지만 3연패,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공지능의 허를 찌르는 치밀한 작전을 세웠고 결국 4국에서 버그를 유도하며 극적인 1승을 거뒀습니다. 저는 이제 백수 이전의 승부를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게 두어서 얼마 안 두어졌을 때도 피해야 되고 너무 많이 이제 넘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딱 그 중간만 노려야 되는 겁니다. 백수 이전. 값진 승리였지만 알파고와의 대국 3년 뒤 그는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보편화하며 세상이 바뀌었고 바둑도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이세돌 9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깔리니까 요거는 퍼센티지가 좀 떨어지는데요. 예술성, 창의성, 혁신에 위협을 가하는 AI. AI 시대의 변화를 일찍이 체감한 이세돌 9단은 이제 세상은 다른 재능과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바둑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예전에도 분명히 그게 더 필요. 이제는 보드게임 작가로 인생 2막을 시작한 이세돌 9단. 알파고 대국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와 현 시대에 대한 그의 고찰은 오늘 밤 11시 10분 YTN 김성경의 남산 드라이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과학기술인들은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무엇보다 큰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중이 과학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전하고 의미를 짚어주는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이언스 투데이와 YTN 사이언스는 과학 전문 방송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